안녕하세요. 강민건담입니다. 이번에는 USB 기능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은 아마 페어링 하는 방식이 아주 간단한데요. NFC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라면 아마 간단하게 페어링 연결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NFC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기만 하면 손쉽게 스마트폰과 페어링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대부분이 NFC를 지원하지만 애플 기기 같은 경우에는 NFC를 지원하지 않지만 손쉽게 페어링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펑션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다 보면 여기에 LED가 반짝반짝거리면서 페어링을 원하는 문구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다시 블루투스를 켜고 난뒤 검색. 그러면 손쉽게 이렇게 소니 제품이 나올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 뒤 음악을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음악을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슬립 모드도 수 있고요. 오토, 슬립 90분 뒤에 끄기, 자동으로 끄기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타이머 이런 것도 있고, 다만 이상, 국민 건담이었습니다.